섹션 1. 오른발 그대로 백, 왼발 백 만보. 만보 스텝. 오른발로 히치하면서 그대로 쿼러턴 해서 9시 방향. 오른발 사이드로 놓으면서 힙롤 합니다. 자, 오른쪽 힙롤 그대로 돌려서 왼쪽 스텝 짚으면서 왼쪽도 힙롤까지 해주세요. 자, 오른발 그대로 포워드 놓으면서 쿼러턴 해서 12시 방향 다시 오신 다음에 왼발 백으로 놓으면서 그대로 하프턴 해서 6시 방향까지 가는 게 섹션 1입니다. 자, 카운트 해볼게요, 이제. 시작. 1, 2, and 3, 4, 5, 6, 7, 8. 놓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시작. 1, 2, and 3, 4, 5, 6, 7, 8입니다. 자, 섹션 2. 오른발 그대로 사이드로 놓으면서 쿼러턴에서 9시 방향 이때 슬라이드로 끌고 오시고 왼발로 볼 크로스 합니다. 볼 크로스 왼발 포워드 하면서 쿼러턴 다시 한번 볼 크로스 가는데 이제 방향 전환하면서요. 오른발로 볼 왼발 크로스 오른발 그대로 포워드 짚으면서 쿼러턴에서 6시 방향 왼발 그대로 볼로 다시 짚으시는데 오른발 가까이 두시고 오른발이 포워드 락 리커버로 오시는 게 섹션 2입니다. 자, 이제 카운트를 해볼게요. 시작. 1, 2, and 3, 4, and 5, 6, and 7, 8입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1, 2, and 3, 4, and 5, 6, and 7, 8 해서 왼발에 체중이 있습니다. 1부터 2까지 붙여보겠습니다. 시작. 1, 2, and 3, 4, 5, 6, 7, 8. 1, 2, and 3, 4, and 5, 6, and 7, 8입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1, 2, and 3, 4, 5, 6, 7, 8. 1, 2, and 3, 4, and 5, 6, and 7, 8입니다. 네, 자 섹션 이쪽 방향 6시, 이쪽 방향이 9시입니다. 6, 9입니다. 네, 자 가볼게요. 오른발을 그대로 사이드로 놓으면서 쿼러턴에서 9시 방향, 왼발 사이드 포인 하실 때 이때 손으로 크라킹 한번 딱 해주세요. 자, 왼발로 시작되는 세일러 스텝입니다. Behind, side, side. 자, 오른발로도 세일러 스텝. Behind, side, side입니다. 자, 왼발 그대로 백으로 놓으면서 오른발 스윕 같이 해주시고 오른발 백으로 놓으면서 다시 왼발 스윕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섹션 3. 자, 시작! 1, 2, 3, and 4, 5, and 6, 7, 8입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1, 2, 3, and 4, 5, and 6, 7, 8. 놓으시면 되겠죠? 방금 한 동작 9시에서 이루어주면 됩니다. 1부터 3까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2, and 3, 4, 5, 6, 7, 8. 1, 2, and 3, 4, and 5. 6 and 7, 8 1, 2, 3 and 4 5 and 6, 7, 8 놓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시작 1, 2 and 3 4, 5, 6, 7, 8 1, 2 and 3 4 and 5 6 and 7, 8 1, 2, 3 and 4 5 and 6 7, 8 하시면 됩니다. 자, 섹션 4 뒷모습입니다. 이쪽 방향 9시예요. 자, 스윕한 왼발부터 시작되죠. 자, 왼발 그대로 스텝을 짚으면서 락 하시는데 이때 쓰십니다. 그대로 앉아서 오른발은 니 팝을 해주시고 그대로 앉으시면 이 모양이에요. 스윕 한 발 그대로 앉기. 네, 요 자세입니다. 자, 앉아서 락 리커버 하면서 오른발의 체중 왼발로 포워드 셔플, 셔플, 오른발, 포워드, 락, 리커버, 그대로 오른발을 포워드 놓으면서 하프턴,
왼발 그대로 뒤꿈치 앞으로 전진하면서 붙어내서 9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게 섹션 4입니다. 아, 자, 이제 카운트 해볼게요. 시작! 1, 2, 3, and 4, 5, 6, 7, 8입니다. 한 번 더. 시작! 1, 2, 3, and 4, 5, 6, 7, 8 놓으시면 되겠죠? 방금 한 동작 9시에서 이루어주면 됩니다. 1부터 4까지 시작! 1, 2, and 3, 4, 5, 6, 7, 8 1, 2, and 3, 4, and 5, 6, and 7, 8 1, 2, 3, and 4, 5, and 6, 7, 8 1, 2, 3, and 4, 5, 6, 7, 8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시작! 1, 2, and 3, 4, 5, 6, 7, 8 1, 2, and 3, 4, and 5, 6, and 7, 8 1, 2, 3, and 4, 5, and 6, 7, 8 1, 2, 3, and 4, 5, 6, 7, 8 리스타트 하시면 되겠죠? 자, 1부터 4까지 나가봤는데요. 중간에 태그가 나옵니다. 자, 8카운트인데 태그도 재밌습니다. 뒷모습으로 천천히 태그입니다. 카멜 워크를 가시는데 뒤로 백으로 갑니다. 자, 오른발 백으로 놓으면서 왼발 그대로 립팝 하는 동작 4번 하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셨어요. 오른발 사이드로 놓으면서 이제 바디롤이 가는데요. 오른쪽 대각선 사선에서 시작하고 그대로 한 번 더 내려가면서 왼쪽, 한 번 더 오른쪽, 왼쪽 하면서 일어나시는 것까지가 네, 태그입니다. 자, 카운트를 해볼게요, 이제. 시작! 1, 2, 3, 4, 5, 6, 7, 8입니다. 네, 하시고 나서 다시 오른발로 나가죠. 1, 2, and 3, 4로 나갑니다. 자, 한 번만 더 카운트를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1, 2, and 3, 4, 5, 6, 7, 8입니다. 시작 1, 2, and 3, 4, 5, 6, 7, 8 1, 2, and 3, 4, and 5, 6, and 7, 8입니다. 네. 네. 자, 저와 같이 배워본 이 안무 너무 재미있습니다. 노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닐폴슨 오라버니의 그 영상이 나와서 막 찍으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시트지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찍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잽싸게 쏙 끊는 다음에 집에 오자마자 밥 먹고 빨리 찍고 있습니다. 자, 춤추는 영상까지 해서 잽싸게 올릴 테니까요. 모두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